들을수록 헤어날 수 없다라는 포부도 담겨 있고요.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그 노래는 바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문을 거는 노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금지곡이 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소절에 있었습니다. 수억 개의 크리스털이 남성의 정자를 뜻하며 레드 오션은 여성의 처녀막을 상징한다는 것. 또한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들이 성적인 묘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뭐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신기가 주문을 발표한 2008년은 유난히 청소년의 탈선과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때. 혹시나 아이들이 노래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받진 않을까 염려돼 금지곡 판정을 내린 것인데요. 에이, 그래도 이건 상상력이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가사를 바꾸며 원곡의 느낌을 잃게 되자 동방신기는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사에 오해 소지는 있지만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 유해 매체물 판정을 취소하는 바입니다. 약 5개월 만에 해금 판정을 받으며 제 노래를 되찾은 동방신기. 성적 묘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었지만 소송에서 승리해 원곡을 되찾은 동방신기의 주문이 5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